그러게요. 배저 하나네요, 탱크가. 제가 원래 픽을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항상 남는 픽 가져가거든요? 근데 요번에 남는 픽을 안 가져가봤는데 영상 찍느라. 혹시나 이제 저처럼 바꿔주는 사람이 있나 싶었는데 없네요. 자, 대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도 아직 할만하네요. 조합을 맞춰주시니까 좋네요. 이런 대사를 준비했는데 가차 없습니다. 저기 조합은 드렉토마스라 원딜 데미지는 좀 부족하겠네요. 다이모스가 그걸 충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원거리가 많기 때문에 다무가 아무래도 안개 지역에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군이 사원거리가 된 이상 가차 없습니다. 립은 다 쓸어 담기로 결정했어요. 립을 쓸어 담아도 잘 못 큽니다. 왜냐면 립 먹으려는 딜러들이 너무 많아서. 빨리 혼자 최대한 죽어라 쓸어 담아야 돼. 웬만한 포탑은 아군이나 철거반한테 어그를 끌게 만드세요. 포탑 어그리 본인이 되면은 답이 없습니다. 아, 이제 3레벨 저기. 타워에 적군 없네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근데 여러분 좀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이길 판은 뭘 해도 이기고요, 지는 판은 뭘 해도 칩니다. 사이퍼즈가 좀 그래요, 유독. 아, 차단을 하고 갈게요, 조용히 하기 위해서. 보통 조합이 안 좋은 판은 좀 서로 간에 말이 좀 많이 나옵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그래서 저는 미리 차단해놓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몰린 립 웬만하면 타워에 안 줄게. 버즈하겠죠? 타워 간다 양념 치면 그 다음에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냥 잠수 같은데요? 초반에 자꾸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아, 바로 왔네요. 만날 일이 없겠다 싶었더니 저 평탄 먹여줘야 할것 같은데. 다이무스가 어딨나 했더니 딱 대기 타고 있네. 저는 원래 티 안 가고 그냥 목걸이 가고 1300 1링이랑 궁링 찍으려 했거든요. 그러면은 티를 안 찍고도 20레벨이 가능한데 다무가 딱 회왕을 놔버리네요. 저는 그런 극단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오버워치 시작하면은 오버워치도 하고 사이퍼즈도 할 거예요. 다 골라가면서 할 거니까 뭔가 적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걱정 마십시오. 사이퍼즈는 사이퍼즈대로, 오버워치는 오버워치대로. 애초에 그러려고 유튜브를 하는 거라. 유튜브도 하나를 죽어라 파는 것보다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많이 다루면은 그만큼 볼 것도 다채롭잖아요. 애초에 그게 목표라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업로드 해드릴게요, 이것저것. 이 신발 가고 바널링 한 개 더 찍었어요. 얘는 이제 클렌징 빔이나 분열창 링처럼 바널링을 다 찍었죠. 쥐럭기 링 하나씩. 뭐 그 이유는 이제 당연한 거지만 바널링의 바널 유도율이 더 올라가죠. 그래서 링 중에는 당연히 바널링이 가장 중요하고요. 와, 이거는 공을 써주긴 했는데 썩 좋아 보이진 않네요, 분위기가. 오른쪽도 비어있고요, 지금. 이렇게
뭐 하나 점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좀 힘드네요. 그쵸?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모 잡았고요. 이제 모자 갑니다. 클레어님이 다 죽이셨네요. 원래는 5번 타워 좀 긁으면 좋았을텐데 1번으로 가시네요. 지금 동선이 좀 아쉬운게 5번 타워 긁었어야 우리 1번 타워가 안 터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적군 1번 타워 부시러 가잖아요. 그럼 저거 부시 동안 마타워 해버립니다. 웬만하면. 근데 뭐 조합되면 약보고 막으러 올 수도 있고요. 네, 구륵공인님 감사합니다. 마타워 준비하고 있네요. 제가 보기엔 양팀이 다 지금 느릿느릿해서 우리가 일로 간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적군이 1번 타워 못 미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잡았고 이 안개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바널링 4개 다 찍고 나면은 보통 이렇게 잘 튕기죠? 루시는 여기서 조금 곤란해요, 이제. 아, 궁림을 빨리 가야 되나? 아니면은, ET를 가야 되나? 고민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저희 지금 원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ET 먼저 갈게요. 딱히 딜이 더 필요해 보이진 않아요. 딜 넘쳤네요, 지금. 먼저 왔고요. 전진은 제 거네요. 보니까 먹어주고 저기가 원딜이 딸리거든요. 전투 지원 부대 타워에 붙일 거예요. 원딜이 드레스라이 토마스 두 개죠. 이런 거 이제 붙이면 재미 좀 봅니다. 토마스 이제 왔고. 바지 갔어요. ET 1바지에서 이제 저 궁링 다 찍을 겁니다. 전지가 60초밖에 안 가기 때문에 좀 요즘은 타워에 빨리 붙여도 괜찮더라고요. 전지 끝났고 빠져야 됩니다. 옆에 시합이었죠? 일단 시작됐고 공링은 3개 다 찍었어요. 다음으로 돌아갑니다. 네. 아, 그게 끝내네요. 대전은 버립니다, 그냥.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딜도 안 아프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전 대전. 차라리 토마스 같은 거 노리고 말지. 탱커는 웬만하면 유닛으로 생각 안 하는 게 좋아요. 원딜 하실 거면. 탱커가 때리면 아프니까? 탱커가 딜러한테 데려가야 아프지? 탱커랑, 적군 탱커랑 딜러랑 분할이 돼 있으면은, 냅두세요, 그냥 탱커는. 무시하고 최대한 딜러 까는 게 좋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지만요. 이거 잡으면 피하고요. 맵은 항상 보셔야죠. 계속. 저도 못 볼 때가 있지만. 가급적 여유가 되시면 맵 잘 체킹하시고요. 바지 두 개 갔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모자, 아니 목걸이 두 개 갈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낙화링이 쿨감링입니다. 나중에 라인 한번 급하게 올려야 될 때가 있어서 뭐 4단계 트루퍼라든지 3단계 트루퍼 때 라인 클리어를 좀 빨리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낙화링 많이 좀 찍습니다. 공격 크라서스 잡았고요. 저번에 못한 부스터 어떤 건지 조금만 설명 가능하신가요? 자, 요즘 부스터 좀 많이 해가지고 대리 부스터 요청하시는 거죠? 자, 목걸이 두 개 다 갔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방어가 충분히 찍혔기 때문에 천상비링을 슬슬 찍으면 될 것 같고요.
이티바에서 천삼비링 타고 그 캐시팩 60 두 개 맞죠? 맞나요 그거? 그거 지금 2판 끝나고 해드릴까요 그러면? 일단 다 찍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2판 끝나고 바로 해드릴게요. 그럼 준비 좀 해주시고요. 약간 템창 좀 비워두셨나요? 아이템창이 어느정도 비어있어야 제가 이제 까드리기가 좋기 때문에 정리 좀 해가지고 바로 말씀주세요. 여자 반피 다리 벗어나야 됩니다. 유성체 떨어지거든요. 100%입니다 말하기도 전에 떨어져있죠. 3명 이러면 이제 5번 타워 누르면 됩니다. 보통 뭔가 저렇게 대치 상태에서 아다리가 걸렸다 그러면은 바로 긴장하셔야 돼요. 보통 티어가 낮을수록 본인이 긴장하기 전에 이미 스킬 떨어지거든요. 스킬이 낮은 유저일수록 그러니까 조심을 하셔야 돼요. 반대로 스킬 티어가 높은 사람일수록 타이밍을 잘 재죠. 한 박자씩 빠르게 빠지게 도와주고 3티 갑니다. 3티에 낙화 하나가 지금 쿨감링이기 때문에 먼저 찍진 않고요. 허리 먼저 찍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좀 요령껏 계산을 해야 돼요. 낙화 쿨감링 버프가 400원이죠? 최소한 400원을 마이너스 하고요. 이소킷이랑 햄버거킷 하면은 200원 한 600원 빼야겠죠? 거기에 뭐 타지까지 하면은 한 총 700원 빼야 됩니다. 700원을 빵원이라고 생각하고 플레이를 해야 돼요. 좀 바쁘게 조심하고 나중에 뭐 비단약 공 맥시멈까지 하면은 한 1000원 필요하겠네요. 그쵸? 허리는 그리고 결국에 뭡니까? 내가 두들겨 맞아야 허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얻어맞기 전에는 허리를 안 찍어도 되기 때문에 허리 미리 안 찍습니다. 그냥 킵해놓고 1000원 정도를 이제 남겨놓은 상태에서 800원을 더 모아서 허리를 찍어야 하죠. 한 1800원쯤 되면 허리 찍습니다. 요런 상황 때 이때 허리 하나 찍어주면은 다시 도핑비가 충분해지죠. 보통 극후반을 가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도핑비는 항상 계산을 해갖고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부터는 립을 안 먹습니다. 립은 오직 라인 클리어 용으로만. 아래 가서 잔돈 립도 안 챙겨요. 알랩이니까 위인 라인 타이트하게 조여놓는 거 준비해야 되고요. 할 게 정 없으면은 박스 푸셔야 됩니다. 박스 푸셔야 우리 팀 하나밖에 없지만 뭐 벨저님이 낚시를 좀 할 수 있으니까. 적군한테 지속적인 압박을 주기 위해서는 타워에 최대한 붙여가지고 계속 라인 밀어야죠. 라인 밀다 너무 심취해가지고 무리하면 안 돼요. 항상 철거반이랑 좀 떨어져야 됩니다. 분열창 파편에 누울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고 개처럼 보면서 웬만하면은 유비무한을 이제 잘 준비해놓는 게 좋죠. 근데 그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저기 백업 가야 돼요. 토마스거든요. 벨저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토마스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 벨저가 왜 저기 있느냐. 후반에 가면은 이유 없이 서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거나 아니면 콩콩이가 있어서 서 있는 거거든요. 보통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한데 왜 나와 있겠어요. 뭔가 콩콩이가 있으니까 나오겠죠.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지금 왼쪽 시야 비었어요. 이건 빨리 녹여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시나리오가 한 방에 게임 터질 수도 있습니다. 잘 막아야 돼요 지금. 요런 건 안에 들어가야죠. 토마스 드랙 들어가다고 해야겠어요. 눕혀야 되는데 빨리. 웬만하면 앞선에 있지 않은 게 좋고요. 우리가 지금 뒤에 시야 볼 사람이 없어요. 그게 지금 전 제일 걱정입니다. 뒤에 시야 볼 사람이 없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타임스가 돌았을 수가 있는데 뒤로. 자, 지켜보자고요. 전방에 있네요. 녹입니다. 타지 어느 정도 먹어주고. 타지도 조금 맞았다고 쓰면 안 돼요. 뭔가 내가 굉장히 아픈 스킬을 맞았다, 그거를 잘 감지한 다음에 타지를 드셔야지. 어, 에너지 좀 달기 시작하네? 어, 타지 먹어야지? 이러면은 안 돼요. 타지는 최대한 피 많이 달기 시작하는 걸 느낀 다음부터 드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까탈스럽게 했어요, 공략을. 원래 까탈스럽게 안 하는데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 판 잘 풀려서 다행이에요. 녹화 종료할게요.